어떤 점들을 더 파악을 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리포트스 괜찮으세요? 한 3주 내내 상승. 또 이렇게 되면은 리포트를 쓸때어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빨라요? 있는 점이, 빨라요? 네. 예. 우리 연구원님 퀀트 쪽으로 가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맞아요.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건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장 아무래도 주목하세요?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그 여타 주요국들, 뭐 미국, 중국, 뭐 유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근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것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뒷받침하는 요인, 타당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네네. 강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근처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빠르게 집중이 많이 되면서 이런 점들이 뭐 저희 하우스도 그렇지만 여타 증권사에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고점을 생각보다 빨리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들은 뭐좀더 지켜봐야 될 요인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게 너무 빠르게 지금 목표가를 도달을 하는 걸 보고, 원래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 팍팍 계속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업적인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점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구리 가격의 강세가 계속될 것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산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 구리 가격의 강세가 뭐 때문인가 했더니 생각보다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이 좋게 나와서래요. 한국이 들어있네? 이러면서 저도 희한하네? 이러면서 봤는데,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시장을 풀어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반도체 강세에 대해서 먼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일단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저 반도체 업종이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어제 있었던 그 마이크론 뭐 정전 이슈가 좀 발발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반발 배수세가 좀, 아, 그, 그러니까 뭐 수혜기도 아, 네, 까? 수혜, 좀 반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사이? 네, 반사이익, 네,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까닭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이제 2700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제 종목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상승했던 종목보다 이제 하락한 종목이 한두배두배 정도 안팎으로 많아요. 많다는 점에서 봤을 때뭐 소수의 좀 대형주 위주로 증시가 아무래도 끌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점 역시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큰 이제 배경을 꼽자면 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업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좀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점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처럼 강한데 중국 증시는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제기가 되면서 이런 점들이 이제 매물 출회를 더 불러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 이제 투자 금지를 시키는 이제 블랙리스트 중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사 SMIC를 비롯해서 4개의 기업들을 좀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점들이 좀 추가적인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을 불러일으킨 까닭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여타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펀더멘털 차원에서 조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수급적인 흐름도 퀀트가 이제 뭐라 그러죠? 측량적으로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통계적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만 들어오는 거냐,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건 정말 우리나라 때문이다. 이머징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좀그 EM 자체로 EM 시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요즘 사실이 맞고요. 이제 펀드 플로우 자체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안에서도 뭐 패시브냐 액티브 자금이냐를 성격을 나눠야 되지만 뭐 그거를 좀 이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패시브 비중으로 감안을 한다면 뭐 꼭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는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계속 그 외국의 뭐 리포트나 그런 네. 흐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EM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요즘에 특히나 그 한국에 대한 그 언급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2021년이 경기 회복이 되는 해라고 가정을 했을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의 수혜가 많이 집중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또한 받쳐주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판단들이 많이 이제 그쵸, 얘기가 나오면서 네, 리포트 쪽에서는, 뭐 이런 점들은 네. 뭐 우리나라로의 좀 외국인 수급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내면요. 찾아지네요. 사실 오를 이렇게 강하게 오를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 그것도 인정하는데요. 또 말씀을 하셔, 이것도 인정이 되고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나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반도체 쪽에 기대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쪽이 좀 안 좋잖아요. 아시아 증시 쪽이 우리나라만큼 아주 센 건 아닌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대만 쪽은 1% 넘게 오르고 있어요. 거기도 시총 1위가 TSMC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IT 쪽의 선택,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반도체 쪽의 선택이 있는 게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중화권 증시 쪽에서는 대만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 우리 증시가 눈에 띄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역시 백신 얘기겠죠? 예. 네, 아무래도 그 어제 그 미국 증시 마감 무렵에 이제 나왔던 그 화이자의 백신 공급 물량이 좀 반으로 축소될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점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장 후반까지는 이제 웬만큼 그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그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 배경이 이제 화이자가 원래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 이제 1억 회분의 이제 투여분을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지만 그게 이제 원료를 좀 공급받는데 생각보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절반 수준이 이제 5천만 회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약간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다만 그 계속 그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특히나 어제의 집계를 보면 이제 미국이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사망자 수도 이제 2,800명대를 기록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뭐 요 며칠 계속 뭐 최대치라는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네, 내성이 생기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실질적인 그 확진자 흐름을 떠나서 단순하게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백신의 뭐 투약 목표치가 이제 뭐 반으로 줄었다라는 점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시장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제 호재 재료에 얼마나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러한 네. 점들은 뭐 연말까지 호재성 재료가 더 이상 이제 모멘텀성 으로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판단을 네. 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백신과 관련된 이슈도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각 리포트에서는 일정을 얘기하더라고. 언제까지는 얼마를 맞고 언제까지는 얼마 맞고 내년 상반기 되면은 뭐 전 인류의 70% 맞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정에서 약간 뭔가가 변동 사항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동안 호재를 굉장히 많이 최고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반면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기업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이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측면도 있고 EM 자체로의 지금 이제 수급적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점들을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 주까지 움직임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다음 주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혹시 눈에 띄는 거 이건 꼭 좀 봐야 됩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뭐 일단 가까이 있는 네. 그 경제 지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오늘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 시간을 현지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달이 이제 63만 8천 건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감소한 이제 50만 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 자체는 이제 6.9%에서 6.7%로 조금 낮아지면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이러한 배경에는 애초에 그 고용 참여율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그 이제 뭐 경제 활동 인구가 빠져나간 것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낮아진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라고 고용 참여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이제 인구들이 있는데 네. 그 경제 활동 인구를 집계할 때 이제 고용 그 안에서 이제 네. 실업률 자체를 계산할 때 경제 활동에 가능한 인구들 중에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예, 예.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취업을 한 분 그리고 경제 활동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분을 예. 이제 그 분모 분자로 나눠서 경제 활동할 의사가 없다라면 빠지네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을 예. 집계하는데 애초에 빠져버리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 참여율 자체가 낮아진다면 이제 그런 배경에는 실업률에 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서는 최근에 고용 개선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던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도 예상보다 좀 더 하회한 수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 이제 고용 지수가 또 거기서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아직 좀 중립적인 경제 지표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좀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를 통해서 미국 내 경기 네. 펀더멘탈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주간의 경제 지표 일정들 중에서 좀 굵직한 것으로는 7일 월요일에 발표가 되는 이제 중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겠고 또한 7일 월요일에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뭐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미국의 FDA 코로나 백신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뭐 관련해서 백신에 대한 추가 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지 않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 이제 한 주간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는 10일 목요일 날 예정이 된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 스탠스는 12월 22일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한 배경에는 뭐 계속 뉴스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제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뭐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PPP의 그 규모를 현재 1조 3,500억 유로 수준에서 이제 5천억 유로 정도 더 늘린 1조 8,500억 유로 정도를 확대하는 것을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현재 보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너스 1%대 금리로 은행권에 좀 자금을 조달하는 것 또한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유럽의 그 경기 부양 조치가 좀 더 완화적인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시장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서 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유럽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더 쏟아낸다면 이게 이제 달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네. 달러 뭐 약세 강세를 어떻게 불러일으킬까라고 뭐 많이들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더 내세운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로 강세가 좀 완화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경기 부양 조치가 뭐 아주 막 강력하거나 뭐 공격적이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달러 약세 흐름에는 큰 변화가 이제 있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뭐 이런 점도 함께 좀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과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지금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의 이슈를 잡아주신 건데요. 22 통화정책회의라는 점이죠. 다들 이제 부양책 막 얘기하고 있고 엄청난 부양책 미국에서 나온다고 해서 지금 달러 약세가 나오는데 여기에 유로 쪽이 또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 달러의 약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 원화의 지금 현재 강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세에 대해서 주춤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 이거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좀 더 흐름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예요.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부양책이 누가 더 많이 푸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로화나 달러의 움직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에는 어쨌든 네, 일단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